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요.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는 스케일만 연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지금 애드립이랑 오브리가토 열심히 하려고 스케일 연습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를 하기 위해서는 꼭 많은 스케일 연습이나 이런 것들도 해놓으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는요, 일반 가요나 우리나라의 일반 이제 뭐 팝이나 이런 곳에서 살짝 들어가 주는 그런 기교, 그 다음에 빈 공간에 넣는 어떤 선율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뭐 펜타토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블루스나 뭐 이런 스케일 연습을 많이 지금 아마추어 분들이 하셔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색소폰 왜 하나요?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색소폰을 가지고 정말 즐기고 행복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무대를 서보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연주곡을 더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싶은데 거기서 막 펜타토닉, 오브리가토 막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스케일 막 하루 종일 연습을 해요. 안 돼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되셨나요? 되신 분들도 있겠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될까요? 정말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쳐도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 오브리가토 애드립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연주자를 컨택을 하십니다. 아, 이 사람 연주 참 좋네. 이 사람 약간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이 곡은 참 이 선생님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연주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쵸? 그러면 그런 음악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연주자분들 그냥 듣지만 마시고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 기본적인 또 센스죠. 예, 내가 좀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구독도 하기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몇 번? 한 100번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연주. 그러면 그 사람의 연주를 카피를 하느냐? 차라리 그 카피가 나아요. 차라리 그 카피가 나아요. 내가 거기다가 응용하고 언제까지 카피할 거야. 그렇게 카피해가지고 10곡, 20곡 정도 하면요. 얼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주자가 이거 잘했네, 이 연주가 저거 잘했네 라고 했었을 때 그 연주를 딱 모아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듣고 뭐하냐. 아, 이 연주자는 내 악보에 봤었을 때 아, 이 부분에다가는 막 이러한 선율을 넣었네. 그러한 공간부터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 악보를 딱 펴들었을 때, 아, 이거를 그냥 막 쭉 딱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악보를 딱 봤을 때, 이 연주자는 여기 빈 공간 반주 나올 때, 아, 몇 박자 정도 오브리나 애드립을 이런 거를 넣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체크가 돼야지 돼요. 그 다음에, 아, 끄미뭄이나 비브라토나 여기는 어디 하는구나, 그거를 먼저 듣고 계속 분석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한 노력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이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배우고 계신 선생님에게 부탁하셔서 정말 나 이 연주 이 사람 버전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연주를 조금 카피해 주세요. 아니면 이 연주자가 하고 있는 거 조금 꾸미뭄이나 애드립 정도만 조금 선생님 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색소폰 선생님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레슨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쵸? 그 정도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한 악보가 나오죠. 저희 회원분들, 저희 색소폰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그러한 것들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쵸. 뭐 설마 따로 뭐 비용을 받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학생인데. 그거 해달라고 하면 그 곡이 얼추 나옵니다. 그 개명을 써주시든, 음표를, 음을 따주시든, 그건 선생님한테 따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한 곡에 나오는 애드립이 아 여기는 이렇게 쓰였구나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됐구나 그러면 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게 너무 요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자주 들어간다 이미 다 그 프로 연주자가 한 거를 그대로 카피를 했었을 땐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몇 군데는 좀 빼고 불러봐야지 여기는 조금 애드립을 어려우니까 여기 부분은 조금만 더 쉽게 조금 이렇게 바꿔서 불러봐야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을 해야 나만의 자그마한 애드립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오브리가토의 선율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거, 화성학,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응용하는 거고 되게 학구적인, 어떠한 이 학문적인 그런 열정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펜 들고서 딱 그리려고 하면 졸리죠. 아유, 내가 색소폰을 배우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닌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에이,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겁니다. 똑같죠, 3년 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하고 싶다면 이러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애드리코 오브리카토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그 연주자의 연주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연주자의 채널의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남을 겁니다 듣는 게 최고예요 음악은 듣지도 않고서 음악을 잘하려고 하는 연주자들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음악 들어야 돼요 정말 많이 분석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사람의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아시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당장 지금 시행에 옮기셔서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 거 음악 좀 들어봐야지 하고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면 이 색소폰 교육에 대한 그 꼭 좀 눌러주시면 교육에 대한 정보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